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검찰에 처음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배상재 기자, 조사가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는데 김범수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 경찰이 김범수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약 8개월 만에 첫 소환 조사입니다. 김 위원장은 취재진을 피해서 오늘 오전 8시쯤에 출석을 했는데 지금 12시간 넘게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의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인 12만 원보다 시세가 높아지도록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요.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인 원 아시아 파트너스 등과 함께 모두 2,4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SM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 위원장이 이런 과정을 보고받고 최종 승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 과정에 관여를 했다는 걸 검찰이 밝히는 게 핵심이겠네요. 네, 검찰은 지난해 2월 김 위원장이 참석한 카카오그룹 이 투자심의위에서 하이브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시세 조종이 승인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전 대표 측은 그러나 이 2,400억 투자는 이사회 의결 사안이 아니라며 김 위원장과의 연관성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카카오 이사회 의결 과정과 관련된 여러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걸 토대로 김 위원장에게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소환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검에서 SBS 배성재입니다.